국민 가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현 씨. 네. 그리고 VS. 두 팀이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평소에는 굉장히 귀엽고, 예, 또 개구지고. 어? 장혁이 형인가 보다. 개구지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노래할 때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환상의 하모니 VOS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가 VOS면 마지막 순서가 예 조장혁 씨가 됐죠. 야 이거 자 강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발라드 표 댄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네 귀엽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VOS 화이팅! 네. 아 잠깐만 또 까먹었어요. 네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을 춥니다. 자, 번뜩이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울랄라 세션 계시고 티아라 분들 나르샤 분 계시고 거의 뭔가 학예회 느낌이 되지 않을까. 거의 이번에는 노래 연습보다 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태진아 선배님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지난주까지 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곡입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오늘 밤 나 대기 전까지 사실 태진아 선생님도 37가지의 직업이 있었대요. 중국집 배달부터 구두 닦기 안 해본 겸 37가지의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니까 유성우 씨 있습니까? 저는 코러스 일도 했었고 학생이어가지고 가이드 녹음 같은 것도 하고 대표 가수 에이핑크 선배님 무슨 노래 했어요? 몰라요라는 노래 했어요. 그대는 몰라요 내 맘을 이러지 마요 베이비 그대는 몰라요 내 마음은 아직도 그대는 몰라요. 아니 이렇게 하면 가슴이 기죽지 않습니까? 은정씨 가이드가 너무 잘 돼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믿음이 가죠. 이분에 대한 믿음. 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장력이 있구나. 그냥 아 이 노래는 좋은 노래구나 이렇게 일단 믿음. 제가 가이드 때문에 가수가 됐어요. 아 어떤 가이드 하셨는데요? 체인지 가이드. 내가 체인지 곡을 써서 부르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줬어요. 근데 그분께서 책 영화 주제가인데 안 보는데 노래 부셨다고 영화 감독님이 이해 될 거야 보라고. 목소리 네. 조재현 씨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 울랄라 세션은 사실 상정 씨는 많이 고생을 많이 했던 정말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뭐 해봤어요? 우선 강선 씨 나머지 멤버 형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선 발렛 파킹 그리고 대리운전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마트에서도 했었고 판매 마트 판매 그리고 심부름 센터라고 또 있어요. 심부름에서 해주세요. 예 그런 아 정말 그런 것들 왔었고 주유소에서도 한번 했었고 주유소에서 웬만한 민간 진짜 많이 되는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강선 씨는 집이 되게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안 했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부모님에게 이제 돈을 안 벌리고 안 벌리고 내가 음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식당 서빙을 했었어요. 훌륭한 청년이시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학원비랑 생활비를 벌었어요. 훌륭한 청년이 돌아왔는데 근데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갑자기 내 딸이 옆에서 혼잣말 하세요. 내가 딸이 네 살 장하다. 내 딸이 네 살인데 어떻게 20년 기다려야 돼. 20년. 야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VOS. 네,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좀 멋있는 춤이 아니라 좀 귀여운 춤일 거예요.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나 외로움을 달래라 yeah. Yeah. 그 가에 머문 미소는 내 맘을 흔들고 수수한 너의 옷차림 난 정말 좋아 안 보는 여자가 이제 데뷔 20년 만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때 네. 같이 1위 후보 경쟁자였던 그때 1위 후보가 신승훈이었었어요. 아, 예. 네, 그 당시 때 5주 했을 때는 정말 꿈 같은 예, 20년 만에 저한테 1등을 아, 만들어준 노래였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이 VOS의 무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났을 네, 텐데. 그래서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뭐 움직이는 저희들 그 트로트 가수들은
서른도 씨도 그렇고 다들 가만히 서갖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이 골드 한 여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춤 동작을 좀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예. 예? VOS가 발라드 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움직이는데, 아, 완벽했어요. 예. 예, 뭐, 진짜 멋지게 잘했어요. 예. 예. 아, 사실 뭐, 춤추는 모습 이제 처음 봤는데, 김경록 씨는 저만큼 못 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춤추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좀 잘 안 맞죠? 예, 너무 쑥스럽고요. 막, 안에 뭐 막 들어있는 것 같고, 제 몸 안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몸은. 그래도 굉장히 연습하면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발라드로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저희끼리 또 동작도 맞춰보고 이렇게 연습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제가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는 게 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였구나라는 걸 어쩌면 이번에 제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예. 울랄라 세션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3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와. 울랄라 세션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불편해. 알았어요. 하기 이긴다고 말 못하고 안 된다고 말 못해. 애매합니다. 아, 근데 다시 나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 본인들 무대가 더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무대가 더 좋았어요?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았나? 네, 많이 비슷했는데 네. 근데 네. 이보다 더 알찼어요. 저희 너무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뭐야 이것도 연기 같은 거 너무 겸손해. 그만해! 겸손하게 그만해요! 야 니네 그만해! 무슨 말 성은 씨가 보시기에는 네. 이 무대 승산이 있을까요? VS의 무대? 아까 너무 겁먹으셔가지고 전 사실 그냥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계속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3승까지만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네. 어? 아!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연승까지만. 3연승은 갈 것 같아요. 이거 말하는 손실이 없죠. 자기네 갑자기 빵을 먹어. 왜 갑자기 빵을 먹어? 영국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자, 완벽한 무대로 4연승을 이루고 최종 무대까지 갈 수 있을까? 울랄라 세션의 무대냐? 울랄라를 누르기 위해서 라틴이 있어야 된다! 라틴이 들어있던 VOS가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 미안해 너는 누구 속에서 떠나가지 미안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세션과 VOS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반지가 됐다. 아, 근데 와, 믿기지가 않네, 진짜 이거. 진짜. 우리가 춤으로 1승을 할 줄은. 야, VOS 오늘 이지연석의 불운을 뒤엎고 오늘 우승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왜? 조상혁 씨가. 아니, 언제 나와 있었어? 아니, 이거 언제 나와 있었어? 아, 나는. 고마운 게 이 형이 있었어? 아니 고마운 아니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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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게 약간 그게 마지막 나와서 올킬의 재물이 되지 않아서 조금 고맙기도 하고 점수가 높아서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아까 막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CG로 하면 영혼이 이제 영혼이 대체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오늘 뭐 부르시죠? 끝났네! 끝났어!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왜냐면 옥경이네요. 형님 솔직히 옥경이란 네. 노래 선배님의 노래를 들고 나와서 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태진아? 노래 힘이 있어! 태진아는 옥경이냐고? 태진아죠. 옥경이가 노래가 힘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태진아 선배님을 이 자리에 이끌어준 옥경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대형 망각한 일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화이팅! 도정이 화이팅! 화이팅! 형, 우승할 것 같아요, 나는. 나도. 나 왠지 할 것 같아, 진짜. 이상하게 오늘은 그, 신이 빠지네. 자, 올라라 세션은, 아, 우리 좀 대단합니다. 3연승이에요. 오랜만에 복귀의 3연승. 멋졌어요. 3연승. 3연승은 할 것 같다고. 3연승 정도. 맞아, 맞아. 입이 방정해요. 입이 방정. 팀원들 어떻게 볼 거야, 이제?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할 꿈이 싶었죠? 근데 뭐 우승은 뭐 나오는 순간부터 하고 싶지만. 뭐 역시 늘 항상 막말을 했잖아요. 네. 지고 싶다. 네. 어, 맞아, 맞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네. 우린 꼴찌했으면 좋겠다. 네. 덤덤해요, 이제. 아니, 근데 진짜. 네. 오늘은. 너무 슬픈 노래를 불러가지고 발라드로 옥경이 알아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안 슬플 것 같죠? 리듬도 셔플 리듬이라가지고 스윙 따다다단 딴 이렇게 신나는 느낌으로 가시는데 사실은 가사는 많이 보면은 정말 오래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안 돼서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지낸 거야 뭐 어디고 그랬는데 대답도 없고 고개만 숙이고 자세히 보니까 아 슬프더라고요. 가슴이 약간 좀 찡하죠. 그래서 아 이 노래는 발라드리게 편곡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여섯 번째 노래 조정의 길이다. 안녕하세요, 조정혁입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옥경이라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답 없이 고개 숙인 억양이 노래 듣고 처음 이상한 감정을 느껴봤어요. 어떤 감정이요? 이 뭐 울렁거리는 느낌? 울컥하는 느낌? 울컥했어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거를 나는 와, 난 장혁이 형 무대를 보고 처음 느꼈는데 가장 기본 악기 있잖아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예, 네, 뭐 요 정도 이 4리듬 가지고 완벽한 편곡에 완벽한 보컬에 완벽한 감정이입에 끝이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요 근래에 본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나르샤 선배님은 30살이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섹시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정혁 선배님은 마흔이 넘어야 나올 수 있는 그 남자의 섹시함, 중년 남성의 섹시함 그게 계속 보면서 뭔가, 와 진짜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과 뭐 이런 소울과 막 다 있었어. 나는 저 사람이 저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맞아 거기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막 이렇게 대답해 주고 맞아요 은정씨 은정씨 본인은 춤 잘 추는 남자 좋다 했는데 저렇게 노래 잘하죠 다 필요 없어 어째서? 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선글라스를 썼는데 어떻게 눈빛에 보이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디서 살았는지라는 그 말씀하실 때 모두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 당시 내가 살았던 걸 다 생각하시면서 그 노래 다 젖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내가 볼 때 진짜 쟨 사랑에 빠졌는데. 아니. 사랑에 빠졌어. 울적하는 거죠. 네. 우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도 일단 계속 들리기만 하는 느낌이 확 있어. 제가 옥경이었으면 여기 약간 오늘 이 라인이 약간 1인이란 말, 연속도 보는 아주머니들. 네네네. 저희들은 이제 막 다들 막 퍼포먼스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외우고 있는데 선배님은 마이크 하나만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역시 가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노래만 잘하면 돼. 딱 이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선배님의 모습을 봐서라도 오늘 선배님이 꼭 1등을 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본보기로서 맞아요. 좋지 않을까. 내 공을 봤다. 네. 데뷔 16년 만에 처음 이렇게 제대로 진짜 히트친 바로 그 곡이죠? 그렇습니다. 태진아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 또 나훈아 씨가 부를 뻔했다고 예전에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가 그 나훈아 선배한테 고향 여자라는 제목으로 부르셨는데 음반에 내질 않은 거예요. 아, 예. 네, 그러고 나서도 또 몇몇 그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불렀는데 또 음반에 안 나오고 나온 지는 1981년도에 이 곡을 만들어졌었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왜 옥경이라고 그랬냐면 고향 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미국에 살 때 막 길에서 행상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에 여자 얘기니까 좀 옥경이라고 이름을 좀 제목을 붙이면 안 되겠느냐 옥경이라고 이름을 딱 바꾼 거예요. 그 자리를 제목을 옥경이 남편이 태진아다 태진아 부인이 옥경이다 이러면서 해갖고 네. 그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이 노래가 큰 사랑을 받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조장혁 씨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뭐 노래를 예전에 네 아직도 사랑할 때라는 곡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아내를 위해서 곡을 썼고요. 그 곡을 쓰고 음반을 발표하고 결혼을 했었던 곡이 있죠. 아, 야 가수분들은 그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아내를 위해서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요.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있는데 본인의 점수를 갱신하면서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전설 최재현 선생님께서 직접 트로트 건네주시고 VOS 그리고 오늘의 우승자 조장현, 오늘의 전설 최재현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매번 받고 싶은 트로피고, 그리고 우승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스포츠든 어디서든. 그래서 이걸 또 받았다는 게 참 벅찹니다. 기분 좋고요. 남진, 나훈아, 이미자 대 패티길.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역대 최강 보컬들이 펼치는 불후의 라이벌전.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